떡다육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분갈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요. 이비즈의 다육 아트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받은 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자랑질도 못하고 이제서야 자랑질을 해요. 고마워요, 리비즈님. 감사합니다. 잘 키울게요. 분갈이 이쁘게 해서요. 자, 요거 흙을 좀 털고요. 하엽은 그냥 놔두고요. 하엽은 그냥 놔둬도 요거는 이쁘잖아요. 요게 뭐냐면요, 레드 온비치예요. 레드 온비치. 이두 쌍두. 제가 흙을 털어 갖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이로 갔다가 흙을 털고 왔어요. 요거는 네, 조금만 자르고 화분에 맞춰서 심겠습니다. 흙을 다 털면 안 되는데 어차피 흙이 안 좋은 거니까 버리고요. 흙을 털고요. 흙이 떨어져서 제가 이거를 깔았어요. 어디다 심을 거냐면요,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 긴 화분에 흙을 제가 미리서 좀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나봐요. 흙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흙을 많이 넣었어요. 제일 밑에 경사기를 넣었고요. 흙을 이게 많이 채워야 돼서 제가 미리 넣었는데 흙을 좀 뺐거든요. 이렇게 심으면 되겠죠? 이렇게 심어야 되겠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흙을 넣고요. 비빔밥에 제가 막내 경사기를 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고요. 산양초도 더 넣었습니다. 근데요, 지렁이 분변토도 더 넣어야겠어요.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잠시 줄이고요. 그때 더 섞어서 합니다. 이 화분은 전부자님 밴드에서,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에서 공부한 거예요. 예쁘죠? 예쁘죠? 흙은 그만 넣고요. 조금. 아, 제 핀셋이 큰 게 어디로 도망갔는지 안 보여요. 예, 잘 떨어지지도 않지만 그냥 놔둬도 돼요. 물 주고 할 때 흙이 튀지도 않고 또 얘를 눌러주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오랜만에 장바리를 하려니 그렇군요. 가열이 잘 안 떨어져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레드오미치랍니다. 이렇게 큰 거 앞쪽으로 그냥 했어요. 미치라고 옆으로 하는 거보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다 했고요. 치우고 또 하나를 심어볼까요? 요거는 전부자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요. 요거에다가 좁은 거에다가 심어볼까요? 아우, 큰 데다 안 하고 작은 거에다가 할게요. 다 넣었으면 흙을 조금만 넣고요. 뿌리가 얼마나 되는지. 뿌리는 길고요. 요것도 그 적심으로 된 것 같아요. 요거다 심으면 예쁠 것 같죠? 한번 입을 것 같아요. 붉은 마사.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뿌리까지 간답니다. 이쪽에도 꼭 누르고 적당한 사이즈에 넣어 여기다가 심었어요. 꽃도 있어요. 자, 펜댄스가 부러져가지고 뿌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러져서 이게 꽃이 꽃이 떨어졌어요. 꽃자랑 하려고 그랬는데 핸드스 이렇게 하고요. 치우고서 우유를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예쁘죠? 요거는 리비즈님이 선물로 한 거. 리비즈님은 유튜버세요. 그리고 전부자의 다육사람님이 선물하신 넌너. 이렇게 요거는 제가 공부한 거.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분갈이인 거 캉캉 캉캉 이것도 이거하고 이렇게 비슷한 캉캉 이게 더 올라가지 않아서 이렇게 됐지요. 저쪽에가 지저분해가지고 여기만 보여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예쁘죠? 항상 이렇게 프레시를 켰어요. 예쁘죠? 예뻐요, 예뻐. 이렇게, 이렇게. 주인공은 얘예요. 얘. 자꾸 뒤로 가냐? 항상 뒤로 가. 이렇게 얘가 주인공. 이렇게 해서 오늘 분갈이를 다 했고요. 자랑질도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안 올리더라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올 여름 잘 이겨내세요. 사랑합니다. 하트.